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간단한 팁이에요. 그립 돌려잡는 간단한 팁. 제가 레슨을 할 때 또 많은 동호인분들이 게임을 할 때 보면 그립 전환을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포핸드 쪽은 손 바닥면이 가서 치는 거고요. 백핸드 쪽은 손 등면이 가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손 바닥면에서 지금처럼 손바닥면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 그립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들이 있고 백을 치고 또 백 라인으로 잡는 분들 반대로 돌려 잡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처럼 그분들이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 바닥면에서 자 지금처럼 손 바닥면에서 손 바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립 전환이 아주 자유롭게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호인 분들 거의 한 40% 이상이 지금처럼 백을 전구 치듯이 백을 잡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립법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자 포핸드로 잡고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자 지금처럼 손등이 잡게 돼요. 손등이 손등이 잡아주면 더 백스윙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조금 더 등이 손등이 백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유연성과 더 큰 파워는 낼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각도. 자 포핸드에서 포핸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립을 다 안 돌려줬기 때문에 라켓면 위치가 약간 아래로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네트 밑으로 셔틀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립 전환을 할 때는 포핸드 쪽은 손 등면이 잡아주는 거고 백핸드 쪽은 엄지 등면이 잡아주는 게 일관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왜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포핸드와 백을 이렇게 잡을까? 이거는 단지 내가 그립 전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립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립을 잡으시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지 이렇게 나오냐?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손 홈에서 태가 일자로 올 수 있게끔 그립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립을 편하게 또 포핸드를 편하게 치기 위해서 그립을 많이 돌려 잡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자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할 때 그립을 크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핸드 전환이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손이 편한 대로 잡게 되는 거예요. 포핸드를 치고 여기서 짧게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다시 포핸드를 치고 백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 파워도 나지 않고 라켓의 각도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립을 내가 만약에 반대로 돌려 잡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립의 전환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그립을 바깥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그립을 재정비해서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원 그립에서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 우선 드라이브처럼 지금 빠른 볼을 치시는 게 아니고요. 헤어핀처럼 천천히 오는 볼부터 하셔야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천천히 손 등면, 손 바닥, 손 등면, 손 바닥, 손 등면, 손 바닥, 손 등면. 자, 지금처럼 천천히 하는 볼들은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립을 돌리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드라이브처럼 빠르게 오는 볼들은 내가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빠른 볼보다는 천천히 하는 볼부터 연습을 해주시고 내가 그립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조금 빠른 볼을 하시는 거예요. 손등,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손바닥. 자, 지금처럼 천천히 연습해 주시는 건데 드라이브도 빠르게 치기보다는 천천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코치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에게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또 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 정확한 스트로크, 또 파워, 그리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기력을 갖고 싶다면 그립부터 제대로 잡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아마 배드민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